네, 오늘은 신캐 전설 지크 드디어 나왔네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킬부터 보죠. 패시브 스킬. 모든 아군에게 공포 저항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방어력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19렙 기준으로 공포 저항은 82% 증가, 방어력은 29.8% 증가네요. 첫 번째 스킬은 대상에게 돌진해서 피해를 주고 100% 확률로 반값. 근데 20초 동안 39.2%. 와, 엄청나네요. 리첼 펫까지 끼면은 쿨타임이 17초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반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공격력만큼 보호막 효과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스킬은 모든 아군에게 받는 피해 감소, 해로운 효과, 해제 효과를 부여. 궁극기는 대상에게 방어 무시 피해를 주고요. 그리고 지크 같은 경우 제압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길드 레이드에서 강타라는 제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네요. 자, 오늘 가볼 지크 레벨은 50이고, 장비는 스증 3세트에 치명 2세트 착용했고, 운명 2개에 분노 1 이렇게 껴봤습니다. 지크 같은 경우 공포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드 레이드 혼돈의 땅에 이 공포의 지배자 여기에서 써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덱은 앞줄에 지크, 중렬에는 델론즈랑 전뿔 에반, 후열에는 리나, 그리고 펫은 전뿔 리첼 펫을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영웅들도 세팅 보고 가죠. 자, 우선 델론즈 공격에 공속 섞었고 초인 2개에 운명 1. 다음 에반 공격에 공속 섞었고 운명 2개에 초인 1. 그리고 리나는 쿨감 5세트에 시한가속 2개에 분노 1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마스터리는 뭐 PVE니까 전부 다 올려주시면 되겠죠? CC만 내리고 나머지는 올려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길드 레이드 한번 진행해 보죠. 기존 점수가 38,900점인데 이걸 일단 넘어서야겠죠? 지크 넣었으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하고 컨트롤 했기 때문에 좀 빡팁 중에서 했거든요.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 your window, no, you can't sleep. You pretend though.
자, 이렇게 해서 점수 41,900점. 야, 엄청난 점수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설 지크 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지크 공포저항을 빼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반각 수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궁극기 데미지도 굉장히 또 강력하고 약간 레이첼이나 크리스 같은 서브 딜러면서 반각 디버퍼 그리고 지크는 탱킹도 되죠.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